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드로백 더스데이입니다. 오늘은 내셔널 바비큐 데이라고 합니다. 여름이 왔음을 실감케 하는 날이죠. 이것은 바로 공중에 떠다니는 고소한 바베큐 냄새를 연상케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작은 마을 뒷마당에서 스타러 오일과 순냄새 퍼지며 어딘가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화목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셔널 바베큐 데이는 같이 밖으로 나가서 맛있는 뒷마당의 요리를 즐기면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을 가지라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도 더 많은 기쁨과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이 오늘 묵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자기가 판단하고 분석한 결과로는 악인이 갈대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빨리 일하셔야 할 때가 아닙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장 1절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을 기다리는 아주 열렬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 혹은 연단하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이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연단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오히려 믿는 자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을 때도 있지 않나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나무라고 핀잔할 때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생각과 시스템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한 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믿는 자를 심판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인을 벼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게 뭐죠? 그들을 가만히 두는 잠잠 침묵은 하나님이 거짓된 자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의인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에게 잠잠한 것은 어쩌면 저들이 우리 믿는 자를 바다의 고기처럼, 그리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처럼 여겨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의 숭배하는 것이 뭐냐, 16절에 그물을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삶의 도구이고 수단이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물이나 투망이 왜 우리가 섬겨야 할 신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들이지 그것이 마치 우리를 먹여주는 양, 그것이 마치 우리를 부하게 하고 우리를 출세시키는 것인 양 착각해서 이 세상은 그물을 숭배하고 투망을 분양하는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그물과 투망이 저들에게 풍요를 갖다주고 저들의 소득을 풍성하게 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양, 그 목적이 되는 그물과 투망을 분향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이 즈음에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섭해 주옵소서, 개입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물을 예배하고 투망을 예배하고 우리의 부를 쌓는 그 방법을 예배하고 출세하는 방법, 출세하는 끈을 하나님인 양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침묵이 결단코 그것을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겠죠. 오히려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오기 직전에 고요함 같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오히려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 그물과 투망을 하나님 대신에 예배하고 분향하고 있는 이 작금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폭풍 전야에 조용한 침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당장 우리를 먹이고 우리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을 하나님인 양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인내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침묵 속에 우리가 오히려 신앙에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는 바를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물과 투망을 분향하고 예배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